새벽 2시 40분 지하 2층 주차장 바닥에 물이 찰랑입니다. 한 남성이 내려와 차를 몰고 나가고 뒤이어 한 대가 더 빠져나갑니다. 2시 54분 계단으로 물이 울컥 넘치듯 내려옵니다. 자동차 바퀴가 반쯤 잠겼습니다. 새벽 3시 숨진 50대 남성이 7층에서 차를 빼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이 시각 차량은 물에 뜨기 시작합니다. 옆 차는 고꾸라졌고 떠밀려온 차량은 물살을 따라 빙글빙글 돕니다. 남성이 탄 엘리베이터는 지하 2층에서 멈췄고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7분 전등이 꺼지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새벽 3시 11분 차량은 물에 잠겼습니다. 일부 카메라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새벽 3시쯤 지하 2층에 도착한 50대 남성은 10분 가까이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휴대전화를 놓고 내려와 신고도 못했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한 7, 8분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들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천장엔 비상용 배터리가 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조통신도 강제 개방도 안 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